지난 7일 성남시청 대강당 온누리실에서 분당실버대학의 개강식 및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분당실버대학과 경기 남부뉴스, 무지개로 작은 도서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2015년 9월 자원봉사단체로 시작된 분당실버대학은 올해 16번째 개강식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개강식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돕고자 외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교류와 IYF의 활동을 통해 연결된 경기도 및 성남시의원 등 귀빈들과 실버대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실버 천여 명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실버대학 개강식을 하면 항상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더 넓은 장소를 빌려서 많은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경로당, 뭐 노인복지관, 또 어르신들이 즐겨가는 곳에 이렇게 다 찾아가서 저희 청년들까지도 다 이렇게 개강식을 초청을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본인만 오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홍보해도 되냐, 또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또 저희 분당 실버대학이 성남시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그럼 기꺼이 와주시겠다 하셔서 13분이나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앞으로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또 일들에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이 개강식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보내온 축전. 이어 국중범 경기도 의원과 방성환 도의원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성환 도의원은 실버들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쉽게 따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조. 이어지는 분당 실버대학의 너나들이 댄스팀은 어린이처럼 순수한 미소로 관객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다온고고 장구 신바람예술단의 화려한 장구 공연과 장인록 악단의 5인조 합주도 개강식을 더욱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이어 박영주 교육학 박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말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바뀌게 된다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실버들이 아름다운 말들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길 소망했습니다. 저희가 분당 실버대학 개강식이나 강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워낙 홀이 규모가 크고 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어르신분들이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좋아해 주셨고 감사해 주셨고 언제냐, 어디서 하느냐, 꼭 가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버스도 대절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막상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 자리가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떨리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야, 이분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으로 하게 됐는데 너무들 기뻐해 주시고 너무들 행복해 주셨습니다. 성남시의 분당 실버대학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이번 개강식과 강연회. 앞으로 분당 실버대학이 성남 지역의 어르신들과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보길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